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이 정말 많죠? 엄청 많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아픈 거 의사가 고쳐야 될 거는 의사가 고쳐야 되겠죠. 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거 무당이 고쳐야 될 거는 이제 무당이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무당으로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방법 있죠. 그런 것들은 쉽게 알려주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인간바람 부는 거 비방법 나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제가 걸려서 진짜 구속 직전인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비방 비법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픈 환자들 실제 이릅니다. 암이 걸렸어. 좀 힘들다고 했어요. 의사가 힘들다고 한 것도 비방으로 해서 이겨낸 것도 있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시어머니한테 하나도 물어본 것도 없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딱 꿈에 일러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할아버지가 항상 꿈에 일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만이 하러 가는 곳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람이 구슬해야 해야 하는 입장도 없지 않겠죠. 근데 솔직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금전을 쌓아놓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분들은 이런 데로 오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은행에는 10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무언가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면 구슬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구슬해야 될 사람인데 가진 건 없어요. 이분은 오늘 오신 분은 구슬해야 돼요. 근데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구슬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가슴에 무거운 짐만 가져가죠. 그죠? 그런 분들은 비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피디님이 물어도 얘기 안 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도.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엄마한테도 일러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 힌트를 주다면 호두. 이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네. 힘들거나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냥 오라고 어필 한번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런 것이 오는 것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도 올 수 없는 것이고요. 담을 얼마라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솔직한 얘기로 금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죠? 인간 구실 못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데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한 잔 마시고 있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금전으로 봅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항상 가신 후에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언니 혹시 왔다 가시는 끝에 혹시라도 언니가 이렇게 사시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나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이리로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면 전화로도 알려드린다. 입금 안 받아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왔다 가신 분들 다음에 와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실제 일입니다, 저. 진짜 좋은 거 네,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